지난 시간에 이어서 절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속절의 위치를 살펴봤었죠? 정속절은 이처럼 주어 자리나 혹은 보충어 자리나 보충어 자리가 어디 있나요? 여기죠. 보충어 자리나 혹은 부사 자리 이게 여기 오는 게 더 낫겠네요. 부사 자리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대충 알겠는데 그죠? 동사가 뭔지도 알겠죠? 이게 동사입니다. 보충어라는 건 뭐냐는 거죠. 보충어는 무엇이고 부사는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정속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번 에피소드는 보충어가 무엇인가 보충어 그리고 부사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말하는 김에 주어와 수로 보충어, 부사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표현해 보죠. 주어는 S, 수로는 P, 프레디킷의 약자입니다. S는 Subject의 약자예요. 보충어는 Complementary, Complementary, 보충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부사어는 Adverbial, Adverbial이에요. 부사는 Adverb, Adverb. 여기 이만큼까지가 부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IAL이 붙으면 부사어가 돼요. 그죠? 자, 부사와 부사의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부사와 부사어를 차이를 구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주어. 주어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주제입니다. 대화의 주제. 무엇을 말하는지 공간적 주제라고 말하겠죠. 공간적 주제. 이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수로. 수로는 우리가 보통 동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사라고 표현하고 동사 구조 정확히 말하면은 동사구로서 주어의 양상. 그죠? 주어의 양상이나 행동이나 상태 등 시간적 측면을 기술합니다. 측면을 표현합니다. 그럼 보충어는 뭐냐는 거죠. 보충어. 보충어는 수로를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함으로써 주어의 양상, 행동, 상태 등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보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사는 뭘까요? 부사는 보충어를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어를 보충 또는 수로를 재차 보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어와 수로 이 두 가지가 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핵심이고 이 수로를 보충하는 두 가지 방법이 보충어와 부사어를 통하는 겁니다. 보충어는 C로 표현을 하고 부사어는 A로 표현해요. 그죠? 그럼 보충어와 부사어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차이점은 보충어는 꼭 와야 됩니다. 보충어는 동사가 꼭 필요라는 동사가 꼭 데리고 다니요. 데리고 다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서라고 할까요? 비서? 보좌관? 직원? 과 같은 거예요. 과 같은 로서. 그리고 부사어는 꼭 데리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있으면 좋은 요소. 없어도 무난한 그러한 요소가 부사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충어에 비해서 부사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역할이 상대적으로 보충어에 비해서 부사의 역할이 조금 낮죠. 그죠? 그것도 뭘까?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주어, 수로, 보충어, 부사어. 왜 사람들이 수만 년간에 걸쳐서 이러한 방식으로서 절의 요소, 절의 구성 요소를 선택을 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아주 합리적이다. 굉장히 합리적이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
그리고 예, 수르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될 하나, 그죠? 그리고 수르에 있어서 있으면 좋은 것 하나,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저를 구성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를 소통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이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수만 년간에 걸친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될 수 있나요? 주어는 주로 명사구가 역할하게 됩니다. 명사구는 NP로 변했었죠? 수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사구죠. VP. 그죠? 이거는 줄여서 V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죠? 주어는 NP가 될 수 있는 거고 S죠. 그죠? 그리고 보충어는 보충어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될 수 있나요? 이거는 명사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사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나 명사구 역할을 하는 어떤 절이 올 수도 있고 그죠? 혹은 전치사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다섯 가지 정도 형태가 보충으로 역할하게 됩니다. 부사가 올 수 있는 건 뭐가 되나요?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만 품사만 봐서는 얘가 보충어인지 부사어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 구분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탐,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거 이 문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I'm in the kitchen. 부엌에 있어. 혹은 I'm at the library. 도서관에 있어. 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때 I. 그죠? I는 주어. 다음에 am은 동사고 at the library 라고 하는 말. 그죠? 요거는 전치사구잖아요. PP. 이 PP는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없으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최소한 꼭 있어야지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요소. 그죠? 그래서 얘를 C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Where are you? 하면 나 여기 있어. I am here.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Here. 나 여기 있어. 너 어디 있어? 이렇게 크게 코암 쳐서 불렀을 때 나 여기 있어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면은 근데 here은 뭐예요? here은 마찬가지 문장에 꼭 있어야 될 요소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의사소통이 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here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here은 품사로서 보면은 부사에 들어가요. 여기라고 하는 건 부사입니다. 품사로 나눌 때는 그럼 adv가 되는 거죠. 보충으로서 부사가 여기 옵니다. 그죠? 그럼 또 다른 말로 한번 예를 들어서 다른 말로 What is your profession?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I am a teacher. I am a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래머는 뭐예요? 동사 B의 보충어이고 이번에는 프로그래머는 뭐죠? 명사구잖아요. A programmer. 그죠? 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프로그래머예요. Well-known programmer. 라 한다더라도 전체가 뭐예요? NP를 구성하는 거. 프로그래머를 뒤에서 명사가 붙여 수식해서 in Korea. 나는 한국에서 꽤 유명한 프로그래머예요. in Korea는 마찬가지 한국에서 꽤 유명한 프로그래머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가 되는 거죠. 그죠?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만큼을 얘기를 넣고 in Korea 얘를 부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편의상이에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보면서 언어를 보면서 아하 요거는 요런 용도구나 저건 저런 용도구나 해서 학자들이 임의로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이 부사고 형용사고 부사어고 뭐 보충어고 명사구고 이런 거지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학자들도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야 할 뿐입니다. 세상에 정답이 있는 것은 수학밖에 없죠. 근데 영어는 엄밀히 말하면 수학은 아니잖아요.
단지 수학의 논리적 구조가 영어나 한국어와 같은 언어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거지 영어나 한국어 자체가 수학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PP 이렇게 두더라도 무난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보시면 그러면 I가 어떻게 되나요? S가 되고 다음에 M이 V가 되고 SVC에다가 나머지 이 부분 얘는 없더라도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문장이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에서 부가적인가? 요거는 부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I am in Korea. 너의 직업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나 한국에 있어. 말이 되나요? 이때 말이 안 되죠. 그죠? 동문서답이잖아요. 따라서 보충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로 알 수 있나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만약에 Where are you?라고 물었을 때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없이 I am in Korea 라고 대답을 하고 이때 in Korea는 이 질문에 꼭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죠. 그죠? 꼭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in Korea는 뭐예요? 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똑같은 I am in Korea입니다. 똑같은 I am in Korea지만은 지금 I am a programmer. 그죠? I am a programmer in Korea. 나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well-known programmer. 잘 알려진 프로그래머이다. 할 때 in Korea는 부사로서 이 문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문장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I am in Korea. 이때는 뭐란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I am in Korea는 문장 내에 꼭 있어야 될 요소입니다. 따라서 보충화 되는 거예요. 똑같은 in Korea, in Korea입니다만은 그죠? 똑같은 in Korea죠? 그리고 I이고 있고 M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쓰이는 문맥, 이걸 컨텍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컨텍스트에 따라서 보충어인지, 부사어인지, 주어인지, 수로인지 등등이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언어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언어에서 품사와 절의 구성 요소는 문맥에, 문맥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 영어로는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컨텍스트에 의해 결정된다는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자체로 특정 품사 뭐 형용사나 명사나 뭐 품사, 뭐 형용사, 명사 뭐 등등이 품사가 특정 품사가 반드시 뭐 주어라거나 수로라거나 보충을 하거나 부사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현대 프로그래밍 코딩에서도 이러한 방법들, 그죠? 이러한 방법들이 서서히 적용되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도 코딩 수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